골목에 주차해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. 길 가던 남성이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 해마다 이런 화재가 6천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유혜림 기자입니다.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. 어젯밤 10시쯤 서울 한남동의 한 골목에서 불이 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재로 변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행인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지난 4월 경기도 오산의 원룸에도 담배꽁초로 불이 나 18명이 다치고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.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담배꽁초로 생긴 화재만 5,800여 건에 달합니다.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으면 휴지 등 쓰레기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휴지로 가득 찬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넣어봤습니다. 연기가 나더니 10분 만에 불길이 일기 시작합니다. 천장까지 솟구친 불길에 옆에 있던 소파까지 모두 탔습니다. 담뱃불의 온도는 약 섭씨 500도씨라서 작은 불씨지만 건조한 낙엽이나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으면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흡연 뒤 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나쁜 습관이 남에겐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